안녕, 안녕하세요. Hi guys, this is Taemin, 태민입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라이브로 찾아왔어요. 메이크업 한 김에 皆さん, こんばんは, てみんです。 こう、インスタライブで会うのは久しぶりですよね。 오늘 메가 콘서트라는 이제 콘서트 공연이 있어서 이제 공연하고 지금 끝나고 이제 집에 가는 길인데, 저랑 함께 이제 퇴근길 심심하지 말라고 오늘 또 되게 예쁘게 샤월 분들께서 또 저의 무대를 봐주시고 비춰주시고 해가지고 고맙다는 얘기 또 꼭 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왔어요. 아까 마침 제가 샤월 고마워요 이렇게 하는데 마이크가 다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많이 못 들었을 것 같아가지고 직접 이렇게 해주려고 왔어요. 오늘 내 공연 보러 와주셔서 감사하고, 안 보러, 못 보러 오신 분들은 뭐 사정이 있었겠죠? 섭섭하다. 뭐 사정이 있었을 거라 생각하고, 일단 그래도 이렇게 많은 분들과 함께 또 이런 무대에 설 수 있다는 게 감사해요. 제가 15년 넘게 가수 생활 하면서 아직까지도 이렇게 저를 사랑해 주시고 저를 찾아주시는 분들이 계시고 하니까, 무대를 정말 오늘 열심히 하고 싶었는데, 아, 좀 하소연 좀 할게요. 그 무대가 너무 미끄러워서 그 폭죽이나 이런 걸 이제 예쁘게, 아니면 이제 막 연출 같은 것 때문에 사실 무대가 계속 닦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이게 좀 쌓이거든요. 근데 마침 이제 제 무대 때 이게 좀 있었나 봐요. 그래서 다행히 다치진 않고 미끄럽지만 되게 넘어진 사람은 아무도 없었는데, 아, 근데 열심히 하면 아 이거 넘어지겠다, 아 여기서 더 세게 하면은 이거는 엉덩이를 그냥 바닥에 쿵 이렇게 내려 찍는 그런 사태가 벌어질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조금 개인적으로 속으로는 조금 그 부분이 좀 속상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드는 이게 이렇게 그림자지어가지고 같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많은 분들께서 저의 공연을 응원해 주셨고, 그리고 우리 이제 스태프분들께서도 저를 예쁘게 이렇게 만들어 주셨고, 또 우리 또 이제 매니저 친구도 저보다 많이 어리거든요. 열심히 운전해서 또 저 잠깐 형님 잠깐 제가 차 빨리 빼오겠습니다. 안, 원래 가까웠는데도 불구하고 더 가까이 차를 또 저를 편하게 해주겠다고 고생해주는 매니저들과 감사하네요. 오, I'm going to my home, home sweet home. Today I have stage for my solo. I'm so happy, and then I hope to see you guys soon again. next month, maybe when I go to another country. Promise, come with me. 다음 주에 우리 이제 제가 오늘 이제 공연했고, 다음 주 이제 이번에 오는 금요일부터 샤이니 콘서트가 있어서, 샤이니 콘서트
샤이니 콘서트 금요일부터 하니까 또 이제 공연에 집중해야 되는데 우리 공연 보러 와주시고 응원 많이 해주시고 제가 또 즐겁게 해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멤버들과 함께. We are... I... I get? I would like to concert with you, so stay tuned. And then next week I have Shiny concert of Shiny, so this is encore Shiny concert, and then maybe we have to album ready for album again. Then please excited for Shiny, give it up for Shiny. Why do you have confidence when you play? Ah, encore concert dress code. 한번 만들어 볼까요? 이거는 이제 멤버들하고 같이 이제 상의를 한번 해봐야겠지만, 뭐가 좋을까? 나 목 쉰 것 같아. 다음 주 앙콘 응원해야 되는데 오늘 혹시 내 공연 보러 와준 거야? 오, 고맙네. I hope to, I really hope to do world tour concert. So, Hinti의 청바지. 근데 사실 Hinti의 청바지는 되게 뭔가 무난하고 캐주얼한데 뭔가 그래도 포인트가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런 거 하고 싶다. 우리 멤버들도 다 같이 하면 좋겠지만 절대 안 한다고 하겠지만 뭐 어디 손가락 하나에만 우리가 매니큐어를 칠하는 거야. 뭐 색깔을 정해도 좋고 아니면 각자 원하는 예를 들어 위치를 딱 정확히 뭐 검지 뭐 네 번째 손가락 약지나 새끼손가락이나 이런 데다가 중지는 웬만하면 하지 않고 그 위치를 같은 곳으로 정한다면 색깔은 자유롭게 또는 아니면 색깔을 맞추되 손가락 위치는 자유롭게 누구는 봉숭아 물들이고 와도 되고 누구는 이렇게 뭐 엄지손가락에 뭐 매니큐어를 해도 되고 그럼 되게 재밌겠다 좋겠다 다 손머리 위로 이렇게 손 들어 했을 때 그 매니큐어를 보여주는 거지 새끼손가락에 한 사람 이렇게 중지한 사람들은 좀 자제해 주시길 바랄게요. 중지하면 좀 약간 당연히 우리는 아무도 그런 의도를 나쁜 의도를 갖고 손가락을 치켜 올리진 않겠지만 되게 또 그걸 왜곡해서 해석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으니까 중지는 하지 않는 걸로. 드레스 코드, 흰티에 청바지? 한번 이거는 내가 여기서 좀 정하면 또 혹시 또 멤버들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으니까 한번 우리 리허설 있으니까 다 같이 한번 있을 때 얘기해서 알려줄게요. 아, 그리고 내가 좀 기쁜 소식을 하나 미리 이 정도면 괜찮겠지? 이제 멤버들하고 반지를 맞추려고 하고 있어가지고 멤버들하고 우리 멤버들 아무도 아마도 그러니까 우리 멤버들 아무도 아무도 아마도 아무도 아마도 우리 멤버들 아무도 아마도 반지를 뭐 데일리로도 잘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같이 우정 반지 맞추자고 해가지고 지금 이게 생각보다 구체화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공연
끝나고 나면 맞추지 않을까 싶어서 안 그래도 막 얘기하다가 어디 손가락에 맞춰 막 민호 형 이래가지고 이제 뭐 우리가 각자 그냥 그거는 각자 이제 끼고 싶은데 끼자 이제 하세요. 제가 네 번째 손가락에 맞추자. 우리 메리우라는 노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이제 민호 형이 뭐 거기다 끼냐고. 사실 오른손은 상관없지 않나? 아마 이제 저도 잘은 모르지만 그렇게 해서 나중에 다 같이 맞춰서 자랑해 줄게요. 부럽지 이러면서. 그러면 되게 의미도 있고 사실 뭐 우리끼리 뭔가를 맞춰본 적이 사실 없는데 저는 아 이제 뭐 얘기가 자꾸 뭐 새고 새네. 어쨌거나 오늘 메가 콘서트 와줘서 너무 고맙고 사랑해요 여러분. 그건 그거고 그러니까 가끔 다른 팀들이 이제 팀별로 뭔가를 맞추거나 그런 팀들이 좀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걸 볼 때마다 사실 되게 부러웠어요. 막 아 우리도 저런 것들 하고 싶다. 사실 남부럽지 않게 우리는 너무 유대도 좋고 이미 그거를 되게 증명한 팀이라고도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그거를 좀 그 뭐야 이제 뭐랄까 당연히 그런 걸로 보여주기 식으로 우리는 이렇게 우정링도 맞춰요 막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해보고 싶었어요. 남들이 맞추길래 어? 저 팀 맞췄다고? 뭐 어디 거에 맞췄다고? 오. 오 예쁘네 이렇게 막 얘기하면서도 속으로 하, 저 괜찮은데 하면서 뭔가 맞추면 좋겠다 싶었는데 그래가지고 안 그래도 맞추는 김에 우리 다 같이 그 또 우리 멤버 종현이 형 것까지 함께 맞춰가지고 하려고 하거든요. 다섯 개로. 그러니까 되게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또 싶어요. 나는 어느 손가락에 할까. 제 손가락이 예쁘지가 않아서 되게 잘 신중하게 저는 다 껴보고 어디에 제일 예쁜지 하고 해야겠어요. 한참 맞다 옛날에 제가 묵주 반지를 엄청 끼고 다녔었거든요. 막 이제 저가 제가 원래 모태 신앙이어서 주일마다 이제 그런 예배를 이제 미사를 드리러 잘 가질 못하니까 이런 걸로 몸에라도 잘 지니고 있자 하고 막 그랬었는데 그것도 이제 진짜 몇 년 오래 했었는데 잃어버리고 나서 다시 안 하게 됐네. 아 그렇구나. 근데 제가 얼마 전에 꿈을 꿨는데 묵주 반지를 제가 막 이렇게 돌리는 꿈을 꿨었어요. 갑자기 이게 생각났네. 이번에 이번에 이제 멤버들하고 맞추면 그거 절대 잃어버리지 말아야지. 저 지갑 잃어버렸잖아요. 언제부터 없었는지 모르겠어. 지갑이 없어졌어요. 근데 정진 안 시켰어요. 다행히 핸드폰이랑 연동돼 있는데 누가 막 쓰진 않아서 왠지 막 되게 누가 죽은 것 같진 않아서 일단 쓰고 있는데 제가 5월 초 5월 1일쯤에 마지막으로 보고 못 봤어요. 눈물의 여왕. That was so really excited to me. That story is also amazing to me. 아 감기. 뭐 감기라고 감기라면 감기인데. 저희 연출가 형이 감기 걸렸는데 마스크도 안 끼고 연습실에서 콜록콜록콜록 계속 그러길래 형 괜찮아요? 근데 마스크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 형이 안 괜찮아 이래가지고 아 그게 아니라 우리 안 괜찮을 수도 있는데 저 울문 것 같아요. 너무 뭐라 안 하려고요. 그 아픈 몸을 이끌고 우리 연출을 열심히 해주는 고맙다고 해도 모자랄 판인 사람인 분이고 또 저의 아빠 같은 저 솔로 앨범 궤도 때부터 같이 저 데리고 다니면서 미국 매니저님도 없이 그때는 이제 그랬어요. 그냥 그 형이랑 단둘이 다니면서 궤도 안무 그 이아니스트들랑 만나서 같이 작업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앨범 준비한다고 그러던 시절이었는데
상훈이 형. 상훈이 형한테 올맞어요, 아마도. 대한민국! 제가 머리가 더 이뻐졌다고요? 절 예쁘게 봐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냥? 저는 늘 그냥 태민입니다. 집에 잘 돌아가고 있나? 사실 뭐 다들 어디 사는지는 잘 모르지만 멀리서 오신 분들도 계실 거고 막차 때문에 막 부랴부랴 막 먼저 나가신 분들 계실 거고 뭐 이런저런 분들 계실 텐데 오늘 즐거운 하루가 되셨길 바라고. 그래도 일요일인데 쉬는 날인데 원래 뭐 누구에게나 쉬는 날은 아닐 수 있겠지만 대부분 보편적으로 많이 쉬는 날이잖아요. 그런 날인 만큼 뭐 어때 욕심 좀 부려서 더 좋은 날이 되면 뭐 어때요. 좋은 날이었길 바랍니다. 저는 수요일이 제일 좋아요. 그냥 한 소리. 지금 열심히 지하철 타고 가는 중이구나. 옆에 계시는 분들께서 지금 저를 같이 보고 계시지 않을까요? 이렇게? 이런 느낌. 인도네시아는 꼭 가고 싶어요. 빨리 가고 싶어요. 저는 진짜 여러분들 만나러 너무너무 가고 싶은 사람이에요. 진짜 좀 있으면 5월 25일이네 또 나름 의미 부여를 하자면 16살 만으로 16살이 되는 샤이니. 그러면 우와 나 데뷔 때 나이보다도 형이야. 샤이니 나이가 나 데뷔 때보다도 형이에요. 나 만으로 한 14세였으니까 이미 작년 15년 때도 형이었구나. 샤이니 나이 많다. 16년 그러니까 17살이잖아 그럼 나 고1 때 나이인데 아니지? 맞지 고1 나이죠. 그러면 학교 빨리 갔으면 뭐 18, 고2일 수도 있고 한데 나 루시퍼 할 때 그때쯤이겠다. 오 루시퍼 연차 샤이니. 오 루시퍼 아예 루시퍼 나이 태민이 아직도 너는 미성년자야 샤이니야. 멀었다. 앞으로 더 할 수 있겠다. 야 자 해봐. 20살 되면 이제 샤이니 20살이면 이제 그때부터 시작이지. 그리고 원래 20대에 가장 에너제틱할 때 가장 열정적일 때 근데 나는 진짜 마음만큼은 너무 젊고 물론 내가 뭐 나이가 들었다 나이가 많다 생각을 전혀 안 하지만 저는 그냥 아 되게 근데 그런 것들 계속 생각하는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씩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최근에 이런저런 고민 그리고 과거를 돌아보고 저는 항상 현재에 집중하는 사람보단 과거랑 미래에 되게 집착을 많이 하는 성격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제가 더 조심성을 갖고 움직일 수 있는 이제 계기이기도 했고 또는 열심히 해야 하는 뭔가 그런 다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아니면 좀 더 멋진 미래를 꿈꾸려고 뭔가 이런 것들을 많이 했었는데 사실 진짜 지금 당장에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 사랑받고 있고 이 현재에 얼마나 제가 더 감사합니까. 이런 감사함을 만끽하면서 현재에 집중을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그냥 현재 뭔가 일을 가는 현재 연습을 하고 있는 내 모습의 현재 밥을 먹고 있는 현재 뭔가 잠자리에 누웠을 때 이제 오늘 하루를 잘 무사히 끝냈다는 현재 꿍댕이가 나를 한번 불러줬을 때 고마움 기쁨 그런
현재를 되게 많이 누리려고요. 그러니까 그게 가장 어떻게 보면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길일 수도 있지 않을까? 물론 과거가 너무 행복했으면 과거로 돌이켜보는 게 행복일 수 있고 미래에 너무 확정적으로 기대되는 일이 일어난다면 그게 또 행복일 수 있겠지만 이제 사람들은 다들 걱정과 불안이 있고 과거에 아 이러지 말거라는 후회를 보통 남기니까 그냥 에이 난 지금이 좋아 지금 생각하자 지금 숨쉬고 지금 느끼는 그냥 그런 거에 집중하면 되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어쨌죠. 땡큐 브라질. Love you. Thank you, Brazil. 올라. I'll go to. 아. 코로라기. 다들 식사는 맛있게 했어요? 디즈잇 고안 타이완시다까 니칠 팔로마 오 What did you eat today? What did you eat today? 나니오 타베 마시다까 뭐 드셨어요? 니칠 셔머 오 놓칠 뻔했어. 순간 저 지금 뭐 한 건지 알아요? 지갑이 여기 있나? 지금 몹시 봤어요. 사사미 후라이 오. 파스타 피자 치킨 Did you recommend to me for my tomorrow breakfast lunch brunch Please recommend to me. おすすめ してください. 明日の僕のお昼ご飯. 내일 점심 추천. 전매추. 오, 프로틴. 단백질. 단백질. 스테이크 솔로 콘서트 막 하고 오시나요? 아 가고 싶다. 다 가고 싶다. 남극마저도 가고 싶고 북극마저도 가고 싶다. 내가 언젠가 우주에서 공연을 하는 날이 올 수 있을까요? 언젠가 누군가는 할 수도 있겠지? 달에서의 행사 투더문 막 해가지고 페스티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대 연출을 막 별들 진짜로 하늘에 진짜 별들 막 해가지고 홀로그램으로 해가지고 막 멋있게 할 수도 있겠다 나중엔. 그죠. 중력도 낮으니까 무대 연출도 얼마나 멋있게 할 수 있을까? 중력이 낮으니까 엄청난 점프력을 보여주면서. 그죠. 다 같이 노래 맞춰서 하늘에서 떨어져도 안 다치지 않을까? 높은 데서 떨어져도
그러면 꽤 높은 한 4층 높이에서 등장을 하는 거 점프해가지고 딱 무대 착지하는 순간에 딱 닿는 순간에 파동 같은 게 푹 생기면서 바람 연출을 확 해가지고 바람을 이제 여러분들께 쫙 세면서 음악은 푹 하면서 쫙 하는데 옆집 매개인이 시끄럽다고 좀 조용히 해라 이러면서 이런 날이 올까?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그럼 보러 와주실 거예요? 많은 걸 안 바랄게요. 그때까지 같이 함께 해주세요. 건강히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아주셔야겠죠? 오지 못하더라도 그때는 VR이니 뭐니 정말 옆에서 보는 것처럼 또 좋은 기술로 저와 함께 할 수 있지 않을까? 사람이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이 감각들을 다 느끼게 해주면서 향기도 그 공연의 향과 소리와 온도와 이 촉감과 이 여러 가지 미각은 뭐 어쨌거나 뭐 여러저런 이런저런 후각과 아. 필요해요. 여러분들의 그러니까 항상 관심을 많이 가져주세요. 오, 갑자기 사랑한다는 얘기를 많이 해주네. 저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고마워요. 사랑해요. 하나 할게요. 제가 거의 제 노래는 추천을 많이 안 하지만 오늘은 특별하게 태민의 사랑인 것 같아 Perhaps Love인가? 영어 문제 사랑인 것 같아 추천해드리면서 오늘 잠에 한번 청해주세요. 우리 이야기 같지 않아요? 사랑인 것 같아? 어쩌다 너를 알게 됐을까? 누구나 너를 알면 이럴까? 근데 사실 이게 이런 큰 사랑을 어쩌다 받게 됐을까? 누구나 이런 사랑? 이런 팬분들께서 보내주신 사랑을 알면 이럴까? 이런 뭔가 되게 그런 감사함을 많이 생각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것도 있다. 되게 여러분들은 공연을 많이 보시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도 공연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항상 보이는 그 배경은 그래서 이런 거 있다. 그 되게 예쁜 자연이나 이런 거 보고 있으면 그냥 한없이 계속 보고 싶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되게 뭐랄까 예쁜 조명과 되게 또 하나 놀라운 게 사람 눈이 그렇게 되게 잘 보여요. 생각보다 반짝반짝. 왜냐면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반짝반짝거리는 눈으로 항상 보고 있죠. 사람이라는 게 눈을 통해서 감정을 많이 드러내고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다고 하는 마음의 창이라고도 하듯이 정말 다들 한마음 한뜻으로 바라봐주는 그런 걸 보면 이것만큼 좋은 공연? 이런 공연이 또 있을까? 이런 걸 난 또 보여주고 싶어요. 한 명 한 명씩 무대에 올려주는 이벤트를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수도. 그치만 여러분들의 눈빛이 변할 수도. 근데 진짜 거기서 보는 광경이 너무너무 예뻐요. 그래서 제가 막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여러분들 목소리로 진짜 앨범에 수록하고 싶다. 그게 얼마나 유의미할까? 그냥 사실 그런 의미라는 게 부여가 되면 될수록 더욱더 음악은 더 가치가 있어지고, 우리가 보여주는 그런, 아무리 대중음악이라고 하지만, 대중예술이라고 하지만 정말 그게 더 가치가 올라간다고 생각하거든요. 진정성 있고 정말 그런 것들을 담을 수 있는 좋은 아티스트가 되고 싶어요, 나중엔. 아, 이런 말도 다 영어로 얘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When I had concert on stage, oh, you're very beautiful. You guys so very beautiful, and then your eyes so shining like pen light. So I hope to, if you have chance, please watch on stage your pen light and then shining eyes. This is really emotional. Spoke to me, really spoke to me, and then really very have inspiration. If you have chance. 'I promise to be very beautiful for you the day of the concert. Thank you. 봉주 주댐 주댐 뭐였나? 어디 가는 분이냐고 물어보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저 집에 가요. 루카츠노 사이타마 와마친 와마 우마충 미노토 이쇼 다네 타노시미 니 시테이루요. 소데스네 로카츠니 니혼 이키마스요네 MBC について. そして ミノさんも 이슈니 니혼 이때 MC 오시테 보카 스테이지 오스룬데스요. 타마타마 멤버도 가부때 스케줄이가 소래데 일종이 스고스 스케줄이가 꽤고 아른데 복무 타노시미니 시테이마스네. 샤이니 콘서트 저 솔로 콘서트 하면 보러 올 사람. 아니 보러 와야 돼요. 보러 와. 그냥 고민하지 마. 와주세요. 제발요. 아, 다
다들 집에 잘 도착했을라나? 아직 가는 길이라나? 난 아직 가는 길인데. 공연, 빨리 공연하고 싶다. 샤이니 공연도 하고 싶고, 콘서트도 하고 싶고, 앨범도 내고 싶고, 샤이니 앨범도 내고 싶고, 다 하고 싶다. 그냥, 아, 저 늦바람 들었어요, 늦바람. 제가 고백할 게 있어요. 아, 진짜 이거, 제가 늦바람인데, 제가 술을 진짜 안 마시잖아요. 술을 진짜 안 마시거든요. 1년에 손 꼽을 정도로. 뭐 회식 있을 때 마시고, 마셔도 조금 마시고, 그 취하면 힘들고 하니까. 근데 와, 올해는 생각보다 저 술 맛을 좀 알게 된 것 같아서. 근데 하필이면 비싸고 비싸다는 그 위스키의 맛을 좀 또 좋아하는 거야. 하필이면 아, 그냥 맥주나 편의점에서 파는 거나 좋아하지. 하, 위스키가 맛있더라. 향이 좋고. 또 후각이도 보통 후각이 아니잖아요, 제가. 아, 그래서 이 늦바람이 무섭다고 그래가지고. 아, 막 요새 물 당연히 지금은 안 마시죠. 그 뭐야 이제 공연하고 이제 지금은 관리해야 되고 하니까. 근데 샤이니 공연 끝나면 이제 회식하니까 이제 멤버들하고 또 이제 그 날이 되게 기대돼요. 원래 저는 이제 공연하고 회식 같은 거 거의 안 가거나 꼭 가야 되면 들렸다 바로 먼저 빠지거나 그런 사람이었는데, 멤버들이 또는 사람들이 왜 회식을 기대하고 좋아했는지 알겠더라. 이게 나이 든다는 증거인가? 난 몰랐는데. 근데 진짜 향이 좋더라. 사람들은 참 대단해요. 참 많은 그런 어떻게 알코올이라는 걸 만들었고. 사실 위스키를 처음 먹어본 사람들은 이게 뭐야 막 이랬을 텐데, 그걸 계속 마셔야 맛을 알게 되는 건데. 사실 술이란 건 제가 생각할 때 처음부터 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어떻게 옛날엔 얼마나 좋겠을까. 그걸 이렇게 잘 제대로 어떻게 만들지도 못했을 텐데. 제 찌찌시라 그랬어요? 아, 또 입버릇처럼 하는 그거 하지 말아야 되는데. 맞아, 그거 안 할게요. 미안해요. 됐습니다. 아, 저는 뭐 딱히 좋아하는 건 사실 없고 그냥 몰라요. 사실 알지도 못해 뭐가 있고 뭐가 좋은 거고. 뭐 그냥 향이 좋더라. 그리고 사실 그게 그게 사실 적은 양으로 취하니까 그 다음날 좀 덜 힘든 것 같고, 좀 많이 마시게 되는 건 좀 더 힘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그래서 네, 저는 뭐 사실 이제 이런 걸 뭘 적당히 즐길 수도 있는, 물론 그런 거지만, 또 제가 뭐 이렇게 엄청 무리해서 막 마시는 그런 것도 싫어해서. 근데 술 마시면 잠이 이제 잘 오기도 하지만 그거는 사실 충분한 숙면을 할 수는 없어요. 술 마셔서 잔. 옛날에 그거 기억나나? 우리 회식하는 거 막 사진 찍어서 올리고 했었는데, 다섯 명이서 고깃집에서. 그땐 진짜 초라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도 많이 규모가 커졌다. 규모가 그땐 왜 이렇게 초라하게 우리 멤버들하고 사람이 별로 없었을까? 아니구나, 나중에 사람들 다 왔다. 많이 왔구나. 근데 그 기분 좋게 그 술을 마시면 이제 좋은 건데, 보통 이제 기분 좋으면은 이제 적당히 좀 마시는 거고, 아, 마셨을 때 기분이 별로 안 좋아지는 것 같으면 거기서 이제 팍 멈춰야 돼. 가위바위보 하고.
소규모 회식이 더 좋은 사람도 있을 거고. 근데 아, 그게 되게 소규모 같은 대규모예요. 다들 너무 고생해준 사람들이고, 이 어떤 분야에서 뭘 해준 사람들인지 알고, 이 분야에서는 이 분야 열심히 해주신 분들, 저 분야는 저 분야에서 열심히 해주신 분들, 요 분야는 또 이분과 다 막 뭐랄까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분들이니까, 이런 제가 옛날부터도 얘기했지만 성취와 이런 같이 함께한 것들을 공감하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거에 대한 기쁨이 얼마나 큰 줄 저는 공연이란 걸 해보면서 배웠어요. 그 성취라는 거를 되게 나눔할 수 있고 같이 느끼고 한다는 건 진짜 진짜 너무너무 행복해요. 뭔가를 얘기해도 그냥 나만 알고 잘 모르면 그거는 좀 뭐랄까 슬프죠? 울적할 수 있지. 나만 모르고 이런 것도 사람들은 원래 서로 나누고 기쁨은 좋은 건 함께 해야 돼. 슬픔도 나누면 그게 덜해지잖아요. 아 이거 너무 F의 사고방식인가? 슬픔을 나누면 그냥 슬픈 사람이 두 명인 건가? 근데 우리들은 그렇게 안 만들어졌을 거예요. 우리는 혼자서 살아가는 것보다 같이 공존해 나가게끔 만들어졌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티아이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된다고. 저 별로 신경 안 써요. 근데 사실 장난으로 하는 얘기지,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지 거의 신경 안 써. 저는 별로 그런 거 개의치 않아요. 근데 한결같은 그냥 내가 웃긴 거죠. 한결같이 같은 MBTI. 저는 이것도 좋아요. 그냥 한결같은 게 난 늘 같은 거니까. 물론 바뀔 수도 있는 거지. 바뀐다고 나쁜 건 아니지만 그냥 저는 그냥 그게 좋네요. 바뀌면 또 바뀌었다 좋아하겠지. 그냥 내 자신이 좋은 건가? 어, I'm going be live on to all best friend. 오. You come to my concert, our concert. With your best friends? Oh. Okay. 안전벨트 다 꼬였나? 그런가? 그래도 안전하니까 걱정 안 해도 돼요. 안전한 벨트, 그러니까 안전벨트야. 왜 꼬였지? 아, 네. 어떻게 하면 더 더 멋져질 수 있을까? 잘 들어가서 따뜻한 물로 푹 씻고 작게 쫙 씻고 개운한 마음으로 잠에 편안한 잠을 이루길 바랄게요. 마무리하지. 한 시간 남은 즐거운 주말 보내고, 해외는 또 시차가 다르니까 오늘 하루 잘 보내고 have a nice day and then here is 11 PM, so I gotta go to sleep soon and then I'll wake up early tomorrow, so
오야스미나사이. 겨우 니치오비. 다이세츠나 니치오비 되시다까? 타노시나, 타노시, 타노시 직항 오스고시마시다까? 아스, 月曜日から また 頑張って いい一日になるように 祈ります。 よく寝てください。 네, 저는 이만 가볼게요. 고맙습니다. 고마워요.